서울시가 도심 노숙 집회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민주노총 건설 노조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9천만 원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노총 건설 노조의 노숙 시위 현장입니다. 삼삼오오 모여앉은 사람들 사이 술판이 벌어지고 인근 편의점에서는 소주가 동이 났습니다. 술에 취한 참석자들 사이 시위도 벌어집니다. 수북이 쌓인 술병과 쓰레기를 치우는 건 모두 환경미화원의 몫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시위에 오후 한때 서울 광화문과 용산 일대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경복궁역에서부터 걸어왔는데 일단 이쪽이 굉장히 시끄러웠고 차가 막혀가지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아침까지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노숙 투쟁에 나섰는데 이들은 청계광장과 시의회 앞 보도 등을 불법으로 점거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건설노조의 서울광장 무단 사용 등에 따른 변상금 9,300만 원을 부과하고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